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빈집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빈집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비 보조와 융자 지원이 가능해진 건데요. 주거 환경 개선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불법을 묵인하고 방치한 SH공사의 무책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 열린 2018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가 가든파이브 내 패션관 10층에서 발생한 무단전대를 방치 묵인하고 소상공인 입점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외면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1차 불법전대 업체를 인지하였을 때 대신 기업과 계약 해지만 했더라면 2차, 3차, 4차 지속적인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 가든파이브는 SH공사가 옛 청계천 상인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송파구 문정장지동 일대에 조성한 초대형 쇼핑몰이지만 입점 상인과의 잦은 분쟁과 높은 공실률로 수년간 어려움을 겪어온 바 있습니다. SH공사가 아파트 단지 입주 지원 및 하자관리 용역을 특정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2016년도부터 이제 두건 발주하면서 2위 업체들이 이제 그 반복적으로 1위 업체가 한 건을 차지하고 2위로 된 업체가 또 한 건을 이렇게 차지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내부 직원과의 특수관계 여부나 부당한 거래 등이 의심된다는 점을 들어 진상 규명을 위한 자체 감사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건립 사업에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열린 2018년도 지역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건립 사업이 장기 표류함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중단으로 인해 일자리와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역 상권이 무너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네. 제비시 사업 문제가 지금 무단 연기가 되고 있는데 청년의 일자리 한 2만 여 개, 일용직 근무자 600만 명. 사업 허가 문제로 수년간 표류해오던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건립은 서울시의회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선 지 한 달이 경과한 지난 2018년 12월 19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힘입어 수도권 정비위원회 실무회의를 조건부 통과했습니다. 마곡산업단지의 저조한 해외기업 유치 실적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외국 기업들의 당시 우리가 계획 세웠던 부분들에게 거의 근접할 수 있게끔 좀 개선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동북아 관문도시와 국제교류의 중심지를 목표로 세워진 마곡산업단지의 경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기업 유치 실적이 5개사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기존에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해오던 업체가 입주한 점을 들어 미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전반에 작동하는 비합리적인 규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높이 규제 등이 담긴 2030 서울플랜에 대해서는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는데요. 이외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캠퍼스타운 사업의 부진한 성과와 함께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 열린 2019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과거 산학협력을 예를 들며 1,5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자되는 캠퍼스타운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뭐 대학마다 다 캠퍼스 타운을 보면 지금 뭐 하는 형식이 되는 거잖아요. 캠퍼스 타운 사업 내용이 적절한가에 대한 이의 제기도 이어졌습니다. 캠퍼스 타운 사업이라고 그 이제 내용들을 보면 뭐 대략 축제, 창업, 그다음에 뭐 주거 지원, 뭐 대략 이 정도 그 사업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굳이 캠퍼스 타운이라는 그 사업으로 묶여야 될 그런 내용들이냐. 올해로 3년째 시행 중인 캠퍼스 타운은 대학과 지역사회가 공생하기 위해 대학의 인적, 물적, 지적 자원을 서울시의 공공지원을 결합하는 형태로 서울시는 2025년까지 1,520억 원을 지원해 캠퍼스타운 60개를 조성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후 고시원에 대한 화재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 열린 2019년도 주택건축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2018년 11월 9일 발생한 종로구 9.1 고시원 화재 피해자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노후 고시원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 곳을 이제 제안을 했고 그리고 대부분 그분들이 이제 새벽 4시나 5시에 이제 종로에 와서 일용 근로자를 활동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런 먼 거리에서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가는 것을 오히려 거부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요청한 예산보다 10억 7천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1억 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주거 포털에 대해서는 홈페이지가 공급자 위주로 되어 있는 정보 제공은 물론 홍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회주택사업이니 공동주택사업이니 이런 개념들을 알까요? 청년주거포털은 청년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공급 정보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포털 서비스로 청년 맞춤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등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점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이 지원됩니다. 서울시 내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보다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된 건데요. 도시계획과 재생도 물론 중요하지만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리 대비하는 것도 더 중요한 일이겠죠.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